고급 타운하우스에 어울리는 고급 루프탑 테라스, 고급 타운하우스에 어울리는 고급 3층 다락방,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계단실, 고급 타운하우스에 어울리는 인테리어와 드넓은 드레스룸, 고급 타운하우스에 어울리는 월풀 욕조. 아, 어디쯤이야? 고급 타운하우스에 어울리는 50평의 드넓은 잔디마당. 지금은 흙이에요. 고급 타운하우스라면 주차 4대는 기본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고급이지. 봤죠? 단지 내 이면 도로가 넓어서 차 두 대 그냥 지나가요.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또 야외에서 시작하네. 이거 뭘까? 이게 뭐야? 하얀 가루가 막 뿌려져 있네. 주차장 클라스. 그럼 뭐야? 몇 대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차가 네. 내가 봤는데 대형 세단 있죠? 네. 4대 충분히 따닥 들어가요. 주차 4대? 4대. 와. 네. 이것도 인트로에 상태 나오겠네. 여기다 4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네. 이쪽 옆으로 해갖고 이렇게 방계단 네. 올라가면 돼요. 이게 우리 집 마당 이제 들어가는 입구죠. 그렇죠. 와, 햇살 봐. 아, 그리고 네. 저기 비춰주세요. 저기 뭐게요? 저거? 네. 아까 막 놀이터 있고 막 이러던데. 유치원. 유치원이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아, 기가 막히지 또. 단지에서 연결은 안 돼요.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좀 돌아가야 돼. 야,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추는 너의 모습이 이거 썸네일 각이다, 야. 기가 막혀? 키가 막 190처럼 보여. 우리 찍고 갈까? 건물 외관부터 세련됐어. 굉장히 세련됐고 지금 여기 지금 흙으로 마감이 안 되는데 여기 다 잔디로. 아. 싹 다 잔디로. 그리고 이제 이건 옆집이죠? 옆집이고 옆쪽으로는 울타리가 쫙쫙쫙쫙. 아. 우리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주인님이 다 해주잖아. 황 PD님이 너 되게 싫어해. 아, 진짜? 아, 이번만 한 번만 해달라고 하면 되지 뭐. 알았어. 움직이지 마. 황 PD님이 짜증내. 아, 진짜? 스탑! CG 쓸 때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어. 알았어. 이쪽이 잔디. 네. 이쪽으로 해갖고 울타리. 들어갑니다. 네. 여기가 네. 거실창이거든요. 아, 거실창. 거실창 바로... 앞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뒷돌도 네. 있어. 와 보세요. 아. 아, 마당만 한 50평. 아. 이렇게 쫙. 아, 이것도 한 10평 되네. 여기도 잔디 쫙 깔린다고 보면 돼요. 아. 잔디 쫙 깔리고 이쪽으로도 또 있는데. 아, 그냥 우리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아, 하지 말자. 네, 들어가자 이제 빨리.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전실이고요. 네. 전실이 노출 콘크리트로 세련되게 마감이 돼 있고요. 카페 들어가는 입구. 네, 그렇지. 바닥은 그 타일, 큰 타일 시공돼 있고요. 신발장 4칸이고요. 키 큰 장 돼 있고 띠임 시공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문. 중문 보시면은 유리 이렇게 멋스러운 한지, 유리. 한지가 들어가 있다. 네, 멋스러운 유리로 해갖고 삼면동 중문 있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네,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오른편에 거실하고 다용도실 있고요. 네. 왼쪽 편에 방이 있거든요. 거실부터 먼저 볼게요. 네. 네, 여기가 거실이고요. 와. 거실 창이 풀창이에요, 풀창. 아. 네, 풀창. 풀창으로 돼 있었고 개방감 더 있고요. 네. 바닥은 강마루 시공돼 있고요. 그 벽면 쪽에는 이게 벽지가 아니고요. 도장 처리한 거예요. 네, 여기 지금 건축주분이 항상 이제 도장으로 마감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시공비가 더 나가거든요. 그렇죠. 상단에 보시면 에어컨하고 여기 전열경기 자리거든요. 전열경기 네. 들어갑니다. 샹들이 아, 아니구나. 그냥 조명인데 이쁘다. 네. 우물형 천장 깊게 들어가 있는데 조명이 쫙 멋스럽게 입체감 있게 딱 되어 있고요. 여기 창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화분이나 뭐 간단한 걸 둘 수 있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창문도 되게 두꺼운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 되게 아꼈다. 아, 옆에 있잖아, 큰 거. 아, 그리고 큰 거 있잖아. 이거는 개업식 때 받은 거 같아. 거실 앞쪽으로 보면요. 네. 이쪽에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 되게 신기한 게 일체감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 돼 있지 않고. 아, 이 건식으로. 보루유리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무진장 비싼 거. 이거 유리만 100만 원 넘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완전 건식으로 쓸 수 있게 해놨고 여기가 되게 디테일하게 쓴 게 뭐냐면 수전 있죠? 네. 나 이런 수전 처음 봤어요. 와! 이거 그냥 바로 꽂는 거예요, 그거. 아! 조이는 게 아니라 바로 꽂는 거. 아! 디테일. 아, 뭔지 알아. 아, 여기도 창이, 아, 여기도 아까. 여기 나가는 거. 이렇게 아~ 나가는 거. 네,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방 볼게요. 네. 여기가 주방이고요. 주방은 기역자 스타일로 돼 있고요.
이게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조 대리석 상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싱크볼 굉장히 와이드해요. 넓고요. 환기창이 되게 커요. 야, 지금 이렇게 선을 강조했잖아요. 네네네. 이런 선을 강조한 건축 양식을 젠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네. 요 위에 상부장은 화이트로 마감됐고요. 네. 아래 하부장도 화이트 마감돼 있는데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네. 한샘 거 썼네요. 한샘 거. 아. 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네. 조명을 안 킨 건데 이렇게 당기는 거야? 조명 여기는 굳이 킬 필요가 없어. 아, 여기는 정말. 사방이나 창인데 뭐. 주방을 지나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왼쪽 편에 메인 욕실하고 이쪽 뒤편에 안방이 있거든요. 네. 메인 욕실부터 먼저 볼게요. 네.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요. 아, 메인 욕실 인테리어. 네. 메인 욕실이 일체감 있게 바닥 타일하고 벽면 타일 다 일체감 있게 들어갔고요. 네. 와, 메인 욕실은 나 라인 조명 처음 들어봐. 아. 라인 조명 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전, 샤워기 있고요. 세면기하고 변기, 그리고 여기 수납장하고 거울이 있어요. 넉넉한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메인 욕실 맞고요. 이 앞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한번 비춰주실래요? 오, 깨알같이 예,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대담비 팬들이. 이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제 안방 볼게요. 네, 여기가 안방이고요. 오, 픽스창. 네, 안방에 픽스창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또 큰 창 들어가 있어요. 오. 또 벽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는 벽면이 네. 벽지로 마감했네요, 이쪽은. 아. 거실은 아까 도장 처리했는데 여기는 네.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도 에어컨 있네요. 네, 그리고 에어컨 있고요. 여기는 사이즈가 한 3m 20에 3m 20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안방까지 봤고요. 이제 나와서 오른편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2층 올라가 볼게요. 오, 계단 되게 멋있다. 여기가 어머. 철근 콘크리트. 어머, 저 조명 봐.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오우, 라인 조명. 와. 라인 조명 기가 막히게 기깔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네. 픽스창이 놔주는데 여기 또 이렇게 딱 될 수 있게. 아, 선반식으로. 선반식으로 될 수 있게. 딱. 이건 다시 봐도 라인 조명 멋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모든 공간에 있는 이 벽지가 뭐야. 좀 그 마블 스타일 대리석 느낌 나는 벽지야. 카페 분위기나 노출 콘크리트 있잖아. 그런 느낌이 나는 벽지로 마감을 해놨어요. 네, 인테리어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중간에 딱 올라오시면 중간에 거실이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고요. 위에 전열 교환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 있는 이제 2번 방하고 3번 방하고 여기 욕실이 있어요. 네. 욕실부터 볼게요. 네. 아, 야. 메인 욕실이에요. 아우. 야, 아우. 야, 이거 뭐 욕조가 큰 거야? 네가 작은 거야? 아, 욕조가 커. 이건 욕조가 진짜 큰 거야. 진짜 욕조가 진짜 큰 게 들어가 있다. 야, 기가 막혀. 다리가 다 뻗었어. 네, 앉아요. 다리가 짧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기가 네. 월풀 되는. 되는. 아, 버튼이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런 욕조가 있고요. 와, 창도 기가 막히게 세련되게 이렇게 가로창으로. 아, 이거 너무 멋있다 진짜. 여만한 창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창으로. 아니, 화면에는 별로 안 예뻐 보이는데 네. 실제로 보면 여기 와, 레이저. 아니, 등이 라인 등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아. 아니, 욕조를 넣고 지금 이만해. 엄청 커요. 아, 2층 욕조 짱이다 진짜. 네. 내가 아파트 큰 아파트에 이런 욕실 봐도 이만한 크기 못 봤어. 진짜. 근데 왜 화났어? 화났어. 이렇게 2층에 있는 욕실을 봤고요. 오른편에 있는 2번 방 볼게요. 네, 여기가 2층에 있는 2번 방이에요. 와, 안방이네. 이게 안방이에요, 원래는. 이게 각각 한 3m 70에서 3m 60 요 사이 나와요. 와, 네. 엄청 크다. 사이즈 안방 엄청 큰데 여기는 창도 이렇게 이쁘게 나져 있잖아요. 여기 건축주님이 창문 항상 이걸로 해요. 네, 이렇게 딱 이거 거기 독일 건데 엄청 비싸요, 이거. 아, 그거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할까, 오늘 딱. 아, 여기 건축주랑 친해! 여기는 딱 이렇게 여기다가 침대 하나만 딱 둬요. 이 네. 넓은 공간에 침대 하나 두고 나머지 드레스 공간 어디일까요?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뭐야, 이거? 양옆으로 쫙. 방이 또 있네? 여기에 일반 그 빌라에 한 3번 방에서 2번 방 정도 크기. 어, 그지? 네, 그 정도. 아. 이렇게 삥! 하고 시스템장 두르거나 아니면 벽면 쪽으로 붙박이랑 딱 하면은 깔끔하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기가 막히지. 아, 여기 창 너무 이쁘다. 창 진짜 신경 많이 쓰시네. 독일 창이에요 저거. 독일 창. 비싼 거. 이렇게 2층에 있는 안방을 봤고요. 네. 화장실과 거실을 지나면 이제 3번 방 있습니다. 네, 여기가 3번 방이에요. 이게 3번 방이야? 네. 3번 방 사이즈도 대략 3m에서 3m 가까이 나와요. 여기 지금 다 안방이 3개네. 그 일반적으로 이거 빌라 가면 다 안방 사이즈지. 그치. 전원주택이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야! 왜 하는 거야? 그 창들 되게 크게 놨고요. 네. 여기도 침대 두시고 붙박이장이. 오. 깊숙이.
짧은 거 아니고 깊숙이 깊숙이 돼 있고 거울 하나 돼 있으니까는 내 몸에 단정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층에 있는 3번 방도 맞고요. 네. 우리 거실에 이렇게 창에 걸터 앉을 수 있는 윈도우 시트. 카페냐? 네. 야, 이렇게 진짜 모델 빼고 다 이쁘다. 커피. 3층 가시죠. 네, 이렇게 3층 올라오면 와, 여기는 또 아끼진 않았네. 큼지막한 곳, 이 정도 사이즈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저 레인 조명 너무 이쁘다. 네, 진짜 레인 조명 되게 이쁘게 딱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요, 여기는 무슨 또 여기다가 이렇게 깊이 여기다가 기가 막히게 딱 이렇게 하고 다락인데 지금 방, 거실, 테라스 이 대표. 네. 커피 좀 타와. 아, 네. 2층에 이렇게 올라오시면요, 거실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이쪽 오른편에 보시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싱크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곳짜리 하이라이트도 있고요. 와, 너무 이쁘지 않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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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자작나무. 와, 진짜. 와, 봐봐, 나무 마감 딱 친 거. 너 그랬으면 욕은 안 돼요? 아, 욕은 안 합니다. 욕은 안 해요. 야, 루프 윈도우. 와, 윈도우. 밤에. 와, 밤에.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쪽 보시면은 공간. 이런 뭐야? 공간도 죽이지 않았어요. 살렸어요. 잠깐만. 이 안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이게 다 지금 수납장이야? 쫙 수납장이에요. 반대편으로 우리 대표님하고 자리를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반대편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 이렇게 외부 테라스가 이어져 있거든요. 야, 이거 샷이 보세요, 두께. 그러니까. 네. 난방 같은 거 되게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여기 원목 같은 거 잘 살려놨고. 이런 중간중간에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아니, 여기 조망이 지금 너튼장은 잘 안 보이겠지만. 그 왜 내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이거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와. 이렇게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통진이 하나 한눈에 다 보이네. 그렇죠. 여기가 참고적으로 초등학교를 걸어서 5분이에요.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에 있어요. 저 뒤에는 이거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있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마트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인프라는 굉장히 딱 갖춰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잠깐만요. 저랑 자리를 바꿔서. 네. 제가 햇빛이 비춰가지고. 아, 나는 햇빛 비춰도 되는구나. 아, 얼굴이 잘 보이잖아. 아, 나 이쪽 가리고 싶은데. 가. 아이씨. 오늘의 현장 같은 게 타운하우스고요. 세대수는 12세대예요. 아, 그리고 진입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반지네 도로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분양가. 네. 이렇게 어린이집 가깝고 초등학교 가깝고 인프라 좋은데 분양가가 7억 후반. 아, 싸진 않네요. 여기 7억이 네. 조금 비싼 감은 있어요. 네. 하지만 전원주택인데 피부터 갖고 파는 거 봤어요? 이 동네는 좀 그런 게 있었죠. 여기 바로 옆 단지에 네. 2억 붙여 갖고 팔았어요. 심지어 여기 분양실장이 분양을 하고 그쵸. 여기 오셨는데 우리 얘기하는데 네. 아, 옆에서 2억 붙여갖고 팔고 나가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 동네 그 건축주가 울었어요. 네,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너무 싸게 팔았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네. 이 가격대가 굉장히 적당한 가격대예요, 진짜. 아...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네. 분양가 대비 50% 정도니까는 대략 한 3억 5천에서 3억 정도 이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